오케이, 오케이의 속사정. 아, 어색해요. 네. 오늘의 속사정은 바로 수험생의 속사정입니다. 한번 읽어봅시다. 이 친구한테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. 안녕하세요. 일상생활에서 공부 및 학습과 같은 수험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갑자기 성충동으로 인한 성적 행위, 즉 자위를 너무 하고 싶은 생각에 일이 중간에 전혀 잘 되지 않을 때, 집중이 안 될 때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요? 여러분, 정리하면 수험생활을 하는데, 공부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자위가 하고 싶을 때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? 정답 뭐예요? 자위해라. 최선의 방책이, 알겠죠? 자위하세요. 그럼 돼요. 자위가 하고 싶은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뭐가 있어요? 자위죠. 하면 돼요. 하세요. 알겠죠? 자,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, 어쩌다 성적 행위 및 음란물을 보면서 성적 욕구를 너무 해소하고 싶을 때, 이 친구의 말 되게 어렵게 하는데, 그러니까 야동 보면서 자위하고 싶을 때, 응? 무조건 참으면서 금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가요? 또는 수험 생활에 있어서 성적 행위 및 음란물과 관련된 생각, 고민, 관심을 모두 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가요? 최선의 방책 되게 좋아요. 우리 최선의 방책,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. 그 중에 최고가 뭐냐, 이걸 고민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. 항상 생각하는 게, 그죠? 근데 여러분,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수험 생활하면서, 뭐 수험 생활이니, 뭐 고시 생활이니, 그죠? 학교 생활이니, 직장인 생활이니, 그죠? 생활하면서 성적인 생각, 고민, 관심 모두 끝낼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. 있을까 없을까? 없어요. 그 가능한 사람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런 생각 들면 그냥 생각하면 돼요. 알겠죠? 끝. 근데 이제 그걸로서 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땐 조금 고민해도 되는데, 아직 그런 내용은 없어요. 그걸로 내가 방해를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, 일단 방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문득 이전에 봤던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, 지나가다 어떤 사람 보게 됐을 때 그냥 눈에 확 들어올 때도 있어요. 그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. 그걸 시작으로 어떤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, 더불어서 아, 자위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. 그 모든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. 왜? 나도 성이 있기 때문에, 그죠? 성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최선의 방책,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겠다라고 들지 말고, 아, 그렇구나 하고 오히려 편안할 때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? 편안할 때.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고민하고 이걸 조금 계속 생각으로 건드리는 친구인 것 같은데,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방금 전에 그 질문이었죠. 금달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가요?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자위를 참을 때 막 좋은 효과들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, 가끔. 그러면 사람은 자위를 하지 말아야지, 그렇게 좋으면, 그죠? 그래도 자위를 해서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, 그죠?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성 욕구도 해소가 되니까, 그죠?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. 특히 수험생활, 우리 이 수험생, 저도 수험생 시기가 있었지만 진짜 생활이 단조로워요. 뭔지 알죠? 수험생활은 학교 집 학원, 학교 집 학원,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죠. 문제 풀고 오답 노트 만들고, 얼마나. 근데 남학생이 막 에너지 막 넘칠 거 아니에요, 그죠? 아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그런 생각 드는데, 정자 정액 만드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드는데, 그죠? 그러니까 이게 괴롭잖아. 자꾸 이거 막 컨트롤 하려고 하고, 자꾸 방해되는 것 같고 나를 못 살게 보는 것 같으니까. 여러분, 근데 그거 알아요? 여러분 머릿속에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호수가 있는데 갑자기 고무공이 물 아래에서 포르륵 튀어올랐어요, 그죠? 자, 그 호수, 잔잔한 호수에 뭐가 떠있는 거야? 고무공 떠있죠? 그대로 두면 그거 없어져, 안 없어져? 안 없어져요. 우리 그 고무공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고무공 꺼내면 돼요, 그죠? 그럼 다시 호수는 잔잔해져요. 자, 이걸 우리 마음이라고 보면, 내 마음에, 잔잔한 이 내 마음에 자위하고 싶다라는 게 둥둥둥 떠올랐어요, 그죠? 근데 자꾸 이거를 내가 몰라, 잊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, 그럼 이게 어디로 가? 안 가. 계속 둥둥 떠 있어. 그러면 내가 문제 풀려고 하면 또 갑자기 생각 둥둥 떠오르고, 수업 좀 들으려고 하면 또 둥둥둥 떠오르고, 그죠? 자, 그럴 바에는 어때요? 잘 해소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내가 자위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 위에 둥 떠오르면 그냥 집중해서 자위를 쫙 해버려, 알겠죠? 그래서 아예 해소를 확 해버리는 거야. 또 하고 싶지 않게 쫙 해버려. 그럼 이 공을 꺼낸 거죠, 그죠? 내 머릿속에 떠오른 자위가 해소가 돼서 배경으로 막 사라진단 말이에요, 그지? 그러면 다시 어때요? 고요한 호수가 남게 됩니다.
그때 다시 여러분들 집중한 것에 그죠? 집중하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숙제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때 즐기는 시간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대화 시간도 잘 집중이 된단 말이야. 그죠? 이 고요한 내 정신 속에서. 근데 자꾸 그거 하나가 자꾸 자위하는 거 둥둥둥 떠다녀봐. 그러면 커피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시러 가면서도 괜히 막 그런 생각 막 쓸데없는 생각 막 정신이 팔린다니까.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집중이 안 되고 계속 그 생각 나니까 내가 이거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.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땐 잘 해소해야 오히려 우리 친구의 수험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. 알겠죠? 조금 내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음란물 보면서 하는 건 조금 조심하세요. 알겠죠? 왜냐면 그 음란물 자체가 너무 뇌 도파민도 뿌리고 그게 너무 각인이 되니까 야한 거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생긴단 말이야. 그죠? 자위가 아니라 야한 생각이 나. 그죠? 그래서 이왕 내가 자위가 너무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면 상상해도 좋고 모래도 좋아요. 즐겁게 해서 확 해소해야 되고 아! 나 이제 야한 거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소 오늘 하루 자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. 너무 잘 됐죠? 오케이. 그때 딴 거 하면 되죠. 숙제하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. 그죠? 그럼 되겠죠. 아무튼 우리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까지 OK OK의 우리의 속사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